안녕하십니까.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상체질 중에서 세 번째 태음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태음인은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풍채가 좀 좋고 얼굴도 좀 넙대대하고 피부가 하얗고 살집이 좀 있기가 쉬운 사람들, 그러니까 살이 찌기 쉬운 사람들, 성격이 있어서는 좀 끈기가 있고 우직하고 듬직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태음인이다 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어떤 음식이 태음인한테 잘 맞는지, 어떠한 운동을 해야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 태음인의 성격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문문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설문문항 중에서 절반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 태음인의 특성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요 그 체크리스트들을 보면은요, 일단 태음인의 특성들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격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중하고 그리고 믿음직스럽고 끈기가 있기 때문에 일에 끝맺음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인내심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태음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태음인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격에 있어서 또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가 있고 끈기가 있는 반면에 너무 좀 게을러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그리고 탐욕이나 사치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왜 나타나냐 하면요, 태음인들은 순환이 잘 되지가 않아요. 순환이 굉장히 많고 열이 많은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일을 벌리기가 쉽고, 근데 대신에 마무리를 잘 못하는 반면에 태음인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의 사람들보다는 나만 중요하고 그리고 일을 벌리기를 싫어하는데 일을 일단 시작하면은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들, 우직하게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태음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지 되냐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을 좀 돌봐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생각만 하지 말고 빨리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태음인들은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고 이런 걸 잘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면은 아,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뤄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몸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몸에 노폐물이 쌓이지가 않고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언제나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주시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음인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환,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노폐물은 바로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구가 커지기가 쉽고 비만해지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체질이 바로 요 태음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음인의 특성은 뭐냐면 단 거 좋아해요. 고칼로리 식품들을 좋아하고 기름진 거 좋아합니다. 고지방 식품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과자, 빵, 뭐 떡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햄버거, 피자와 같은 이런 인스턴트 계통의 식품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설명해드린 고칼로리, 고지방, 인스턴트 식품은 태음인한테는 굉장히 맞지 않는 식품이고요. 반대로 저칼로리, 그리고 고단백, 예를 들자면 뭐 생선이라든지 야채가 풍부한 식사, 이렇게 가벼운 느낌의 식사를 시행해 주시는 것이 태음인한테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음인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일단 체질에 맞는 식사들은요, 곡류에 있어서는 밀, 밀가루, 율무, 기장, 그리고 수수, 강냉이, 고구마, 땅콩, 들깨, 현미, 두부와 같은 그런 식품들이 태음인한테는 잘 맞는 식품들이고요. 그리고 고기, 육류에 있어서는 쇠고기나 우유, 치즈와 버터와 같은 것들이 체질적으로, 성향적으로는 태음인한테는 잘 맞는 식품들입니다. 그리고 해산물에 있어서는요, 명태, 조기, 명란, 민어, 청어, 대구, 뱀장어, 우렁이, 미역, 다시마김, 해조류와 같은 것들이 태음인한테는 잘 맞는 식품들입니다. 채소에 있어서는요, 특히 무, 당근, 도라지, 더덕,
고사리, 연금, 마, 버섯, 소란, 콩나물과 같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과일은요, 밤, 잣, 호두, 은행, 배, 살구, 매실, 자두와 같은 식품들이 태음인한테는 다 적합한 식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태음인한테 맞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돼지고기가 잘 맞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는 성질이 좀 냉한 식품이기 때문에 태음인한테는 잘 맞지 않는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닭고기와 개고기, 염소고기도 태음인한테는 잘 맞지 않는데요. 닭고기, 개고기, 염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소음인한테 좋은 따뜻한 열성의 고기들입니다. 하지만 태음인이 이런 고기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번조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혈관계통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준다라고 한의학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생강, 후추와 같이 먹었을 때 뭔가 방향성이 강하고 그리고 맵고 한 식품들도 원래는 소음인한테 잘 맞는 음식이죠. 태음인들은 속에 우리 열이 생겨서 번조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태음인한테는 맞지 않는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음인이 사과를 많이 먹으면은 기침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도 태음인한테는 좀 좋지 않은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꿀, 설탕과 같이 당연히 고칼로리, 당분이 너무 과다한 어떤 식품들은 태음인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노폐물이 잘 쌓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음인들은 꿀과 설탕과 같은 것들이 좋지 않고요.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것도 태음인한테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이 좋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면 태음인이 평상시에 주의해야 될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체질별로 완실무병이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완실무병은 뭐냐면 이러한 계통이 좋아야지 이 체질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열이 잘 쌓이는 체질이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기가 쉬워서 변이 잘 나와야지 건강한 상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소음인 같은 경우는 우리 식욕이 저하되고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식욕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는 상태면은 소음인은 건강한 상태예요 라고 이래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태음인은 바로 뭐냐면요, 땀입니다. 땀, 노폐물이 잘 쌓이는 사람이고 안에 가슴 쪽엔 또 열이 잘 쌓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땀 분비, 노폐물 분비가 잘 되어야지 건강한 상태라고 봅니다. 땀이 나지 않으면 태음인은 굉장히 번잡해지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뭐 두근거리고 아니면 몸이 답답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면 태음인은 뭔가 이상신호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우리 소화기능에서 볼 수가 있어요. 태음인은 소화기능이 워낙에 튼튼하기 때문에 뭐 돌도 씹어도 다 소화를 시키는 사람들, 어떤 거든지 잘 먹는 사람들, 이게 바로 태음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화가 갑자기 잘 되지 않고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고 속이 미식미식거린다, 이렇게 소화기 계통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태음인들한테는 뭔가 이상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에는 바로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음인이신 당신을 위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인데요. 운동을 안 하는 게 태음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운동을 실천을 일단 하는 것이 태음인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중에서는 어떤 운동이 가장 좋냐면요,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운동, 바로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태음인은 완실무병이 뭐라 그랬죠? 땀 분비가 좋다 그랬죠? 땀이 잘 나올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면 몸도 가벼워지고 우리 마음가짐도 훨씬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태음인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을 돌보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식사는 좀 가볍게 섭취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